베이비몬스터 데뷔 반년 만에 처음으로 큰 특혜를 받은 신인 그룹. YG의 7인조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잡지의 표지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데뷔 6개월 만에 그룹이 받은 큰 특혜입니다. 5월 8일 저녁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는 새로운 디지털 에디션의 표지 모델로 K-POP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라미, 로라, 아사, 아현, 파리타, 루카, 치키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YG 신인이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찍은 화보이기도 합니다. 2023년 11월 데뷔. 이번 화보에서 베이비몬스터는 명품 브랜드 구찌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7명의 여성 아이돌은 젊고 활기찬 아이템을 선택했으며 연령에 맞는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잡지에 처음 등장하면서 베이비몬스터는 인상적인 분위기와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경력 있는 아이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각 멤버들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표정을 연출하는 데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구찌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은 팬들로 하여금 이 그룹이 가까운 미래에 이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블랙핑크와 같은 선배 그룹의 패션 고급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현재 K-POP의 일반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음악 작품은 기대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룹 멤버들은 재능과 노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점차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습 기간 대부분이 오물결 6년인 베이비몬스터는 완벽한 아이돌로 거듭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그룹은 라이브 노래 실력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YG와 같은 대형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베이비몬스터는 일찍부터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현재 아디다스, 펩시, CNP 레버러토리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이자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첫 번째 앨범 베이비몬즈 7이 4월 1일에 발매되었으며 타이틀 곡 시신인 대부분의 한국 음악 차트에서 탑15에 진입했습니다. 5월 6일 기준 시신인 한국에서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멜론에서 7위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주간 음악 프로그램 공연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멤버들은 라이브 노래 실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K-POP 4세대와 5세대 여성 그룹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베이비몬스터는 2023년 말에 데뷔했으며 그룹의 멤버들은 약 3년에서 6년의 연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루카, 2002년생, 아사, 2006년생, 라미, 2007년생, 로라, 2008년생, 은 모두 YG에서 6년 동안 연습생이었습니다. 아현, 2007년생, 은 5년 동안 연습생이었고, 파리타, 2005년생, 는 4년 동안 연습생이었으며, 치키타, 2009년생, 는 가장 짧은 3년 동안 연습생으로 활동했습니다. 앞서 블랙핑크의 4명의 멤버들도 데뷔 전에 YG에서 사물결 6년의 연습 기간을 거쳤습니다. 반면 최근에 등장한 여러 아이돌 그룹은 연습 기간이 너무 짧아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세러핌의 카즈하는 단 3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고 원희는 필리프 트레브에 의해 알윤의 가스트란인 생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단 1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이는 최근 라이브 노래 실력 부족으로 논란이 된 리세러핌 과일리드와 같은 그룹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뉴진스의 막내 혜인과 베이비몬스터의 동갑 멤버 로라를 비교해보면 로라의 연습생 기간은 혜인의 4배 1.5년 연습입니다. 또한 1, 2대 라이브 노래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민주는 이전에 YG에서 연습생이었습니다. YG는 뛰어난 아이돌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CL과 함께한 EN21, 리더즈드래곤이 있는 빅뱅,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그룹이 된 블랙핑크의 4명의 소녀, 위너의 멤버들,
그리고 현재 베이비몬스터와 같은 많은 전설적인 그룹과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배출했습니다. 팬들이 럽을 일어너 여배우 김혜윤의 프로모션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후 소속사가 대응하다. 럽을 일어넌 야이 여배우 김혜윤은 다양한 팬 이벤트, TV 프로그램, 인터뷰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5월 9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김혜윤은 GQ 매거진과의 화보 촬영을 마쳤으며 다양한 프로모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배우는 해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뿐만 아니라 5월 17일에 유튜브 토크쇼 장도연의 살롱드립에 출연하기로 확정되었다. 인기 드라마 럽을 일어넌 야이 피날레 이벤트와 팬 사인회와 같은 팬 이벤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김혜윤의 공동 출연자인 변우석은 SBS 런닝맨,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할 예정이며 아시아 팬 미팅 투어도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혜윤의 소속사가 배우의 프로모션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팬들이 공동 출연자인 변우석의 소속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 김혜윤의 소속사는 그녀를 그렇게 많이 홍보하지 않는다. 그녀가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답답하다 라고 언급했다. 여러분은 럽을 일어너 이후 김혜윤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소속사가 특정 연예인의 프로모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팬들의 실망감은 당연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와 노출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럽을 일어넌 야이 여배우 김혜윤에 대한 프로모션이 다른 공동 출연자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소속사의 프로모션 전략은 연예인의 성공과 이미지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속사는 연예인의 인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김혜윤의 경우 팬들은 그녀가 더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팬들은 소속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속사의 프로모션 부족은 연예인의 경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다양한 경험과 노출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넓은 관객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